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네. 배추 넣고 간장까지 지금 분 상태예요. 그냥 놔두면 지금 보세요. 물이 지글지글 올라오죠? 뒤집을 필요 없어요. 뒤집을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지가 물이 올라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배추가 이만큼 있었는데 숨이 죽어가지고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저게 다 배추에서 나온 물이에요? 배추에서 나오는 와. 물이에요. 8, 예, 8호 질문하세요. 채소, 채소. 아, 18호.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샘플로 계속하는 거가 맞죠? 예, 샘플로 계속하시면 돼요. 예, 네, 간장 부셨어요, 간장? 네. 뚜껑 덮지 마세요, 뚜껑 덮지 마세요, 뚜껑. 뚜껑 덮지 마세요. 자, 8호 질문하세요. 아, 네. 아, 뚜껑 덮어야 될까요? 아니요, 덮지 마세요. 버퍼링 때문에. 버퍼링. 아, 그렇습니다. 저거는 버퍼링 때문에 못 들으신 거예요. 맞아요. 예. 뚜껑 덮지 마세요. 네. 이제 뚜껑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뚜껑 저리 옆으로 치워놓으세요. 자, 여기 옆에. 자, 저희도 이렇게 치워놓을게요. 32호, 네. 저희 양이 이 정도 배추가 줄었는데 더 네. 넣어요? 아니요, 됐어요. 숨이 죽은 거예요, 그게. 괜찮아. 네네네네.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번에는 네. 배추를 좀 네. 많이 넣으세요. 다음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요리니 분들이 네. 그 냄비에 넣으면서 백파들을 믿긴 믿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이거 넘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못 믿고 이제 배추를 덜 넣으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저희 거 보시면 자 보세요. 아직 물을 하나도 안 넣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이 끓어올라서 이미 자 물이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물이. 야. 그렇죠. 와 엄청나다. 배추 자기 국물에 이게 사실은 비법이에요. 이렇게 자기 국물에 달짝지근한 물에 졸여지듯이 끓여져야 맛있어요. 아 지금 물 넣고 바로 안 하는 게 여기에 좀 간도 좀 배겨하려고. 그러면. 아직 물에 5컵 안 넣었어요 우리. 사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냥 레시피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요리 해버리면은 이제 이런 것들 포인트 모르고 하면은 맛이 달라지니까. 오늘 이렇게 튀기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졸이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물 넣느냐면 네. 놔두면 이렇게 물이 생겨서 배추 위로 국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물 넣으면 돼요. 이때 한번 뒤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넣으세요. 아, 이거 꼬는다. 자, 49호.